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유닛 2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의 unspoken truth. unspoken에서는 un이 not의 뜻이죠. 그래서 not spoken, 말해지지 않은 과거분사의 pp로 썼어요. 말로 해지지 않은 하나의 진실은, 자, 실제로 주어는 하나의 진실이 주어죠. 자, 뭐 creativity. creativity는 창의성, 창의성에 관한. 그래서 땡땡 동격이죠. 그래서 부가 설명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시 말하는 것 창의성은, 자, isn't about wild talent. 자, wild talent를 여기서 의역해야 되는데, wild는 원래 야생의 뜻이죠. 야생이라고 하지 말고 특이한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니고, so much, 너무나 많이. 자, as의 뜻은 여기서는 뭐뭐처럼의 뜻이요. 자, 처럼인데 이시 말하는 것도 여기도 창의성이에요. 자, 창의성이 is about productivity, 생산성. 자, 생산성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특이한 재능이 창의성이 아니란 것이다. 자, to find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그래서 하기 위해서 뜻이에요, 동사 원형이. 자, 찾기 위해서 a few, 지금 여러 개니까 복수 썼죠. 몇몇의 아이디어인데 that work는 여기서는 일하다 뜻이 아니고 작용. 자, 작용하는데 하면 창의성에 작용하는 몇몇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너는 need to 뒤에 동사 원형. 자, 시도할 필요가 있다. 자, a lot, 많은. 자, that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아이디어였어요. 자, 창의성인데 that don't 썼죠. don't 뒤에 생략된 거는 work 생략구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아이디어에서 복수로 잡았으니까 that도 복수로 잡고 don't 복수동사로 써야 돼요. 그러면 작동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자, it's pure number of game. 자, 여기서는 순수히 숫자 게임이다. 자, 숫자 게임이란 말은 많이 해보는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자, geniuses, 천재들. 천재들은, 자, don't necessarily 부정인데 어떤 부정이냐면 지금 부분 부정 써죠. 그래서 necessarily 반드시. 자, 뜻이 틀려져요. ly가 붙으면서 필요하다 뜻이 아니고, 자, 반드시 한 것은 아니야. 하면 have. 자, 천재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더 높은 성공의, 자, 비율. 비율을 가진 게 아니다. 자, than other creators. 다른 뭐 창조하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비교급 than 썼고요. 자, 그래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가 말하는 것은 천재들. 천재들은, 자, simply는 단순히, 으쓰, 죄송합니다. 조금 올라서, 자, simply는 단순히, 자, 천재들은 do, 해. 자, more, 더 많은 것을 해. 자, 그리고 여기서도 천재들은, 자, do a range of different things. range는 많은 범위에, 라고 의역하면 돼요. 자, of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을 시도해봐. 자, 데이 그들이라고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자, 천재들은 have more success and more failures. 잠깐만요. 자, 천재들은, 자,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성공들을, 자, 그리고 더 많은 실패들을 가지고 있어. 뭐 에디슨 같은 애들이죠. 자, that goes for a team and companies too. that이 말하는 건 뭐예요? 많은 성공과 실패가, 자, 실패가, 자, 팀이랑 혹은 컴퍼니에도 to, 또한 간다는 말은 뭐예요? 마찬가지다 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goes를, 자, 팀이나 혹은 컴퍼니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자, it은 가져오죠. 자, it is impossible, 불가능한데 to 진주어. 자, generate, 만들어내다. 자, 만들어내는데 많은, 자, a lot of는 여기서는 good ideas, s 있으니까 many죠. 셀 수 있어요. 자, 많은 좋은 생각들을. 자, without 없이죠. 조건을 걸었어요. 자, without also 삽입절이고요. 전치사 without 때문에 generating 들어갔습니다. 자, 많은 나쁜 아이디어를 없이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실패가 많아야 성공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 the thing이 주어요. 자, 어떠한 것인데, 어떠한 사실인데, about creativity. 창의력에 관한 뭐 어떠한 사실은, that 동격이죠. 자, that at its outset. 자, outset은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은, 아웃셋 출발한 뜻으로 처음에. 자, you 끊고, 자, you can't tell. 그래서 can't tell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고, 한 걸음 들어가서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나는 can't tell이 원래 말하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 뜻은 구별 할 수가 없다. 와, 구별 얘 또 시작됐다. 이거 구별.
자, 너는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자, 뭐를 which idea will succeed and which will fail 전체가 지금 목적어, 어떠한 아이디어가 성공할지를 will 동사원형. 자, 그리고 어떠한 아이디어가 또 실패할지를 두 번째 목적어 절이 명사절 두 개가 지금 목적어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요, 자, the only thing you can do까지 전체, the only thing 대생략 구조죠 원래. 이거 주어죠. 그래서 only thing이 자, 유일한 것인데, 자, you can do까지. 자, 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 is. 자, 여기가 좀 이상한데 try to fail. 자, try가 여기서는 원래 to try나 trying으로 써도 될 것 같지만 여기서 try를 뭐 억지로 쓰자면 명사로 잡고, 자, to fail이 앞에 나오는 명사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법으로 잡아야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to가 생략됐다 이렇게 봐줘도 상관없고, 구어체에서는 상관없지만 지금 문어체이기 때문에 이게 고어체예요. 따지고 보면은 예전 문법에서는 가능했지만 현재 문법에서 이거를 수능 문제에 이렇게 썼다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억지로 의역해 보면은, 자,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 시도다. 동격으로 썼다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시도인데 어떤 시도? To fail, 실패하는 시도인데 더 빨리. 자, so that 붙였었으면은 in order that 똑같죠. 자, 그래서 뭐 그래서라고 해석돼도 되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돼도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혹은 그래서 두 개 다 맞습니다. 자, 너는 can move 뭐 더 빨리 이동해 갈 수 있도록 onto, 자, move on이에요. 그래서 move onto나 on 뜨면, 아유 혀가 보이네. 자, move onto나 move on이 붙으면 지속하기 위해서 뜻이에요. 자, 다음 아이디어로. 자, 그러면 뭐예요? 뭐 우리가 뭐 생산성에 있어서는 천재나 뭐 일반 사람이나 시도 많이 해본 놈이 장땡이다 뭐 이런 구조로 썼죠 지금. 자, 그래서 창의 등에 관한 내용을 우리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성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많은 시도의 결과이다.